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3회 수준 경기사 방지 기술 기출 문제 보도록 할게요. 41번 접촉산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가 접촉산화법이라고 하면은 생물막봉법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접촉제가 있죠. 이 접촉제는 미생물이 많이 자랄 수 있는 어떤 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미생물 양을 엄청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접촉산화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분해 속도가 낮은 기질 제거에 효과적이다. 근데 보통은 우리 생물막공법이 부유생물법인 활성슬러지 공법보다는 분해 속도가 낮은 기질이라도 처리가 가능하죠. 맞고요. 2번, 난분해성 물질이 유해물질에 대한 내성이 높다. 이것도 생물막공법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3번, 고부하 시에도 매체의 공급으로 인하여 폐쇄염이 적다. 이게 틀렸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접촉제를 이용을 해서 생물을 엄청 많이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부하가 되면은 막힐 위험이 있어요. 너무 많다, 많으면은 이제 모기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폐쇄염이 적다가 틀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매체에 생성되는 생물량은 부화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네, 맞아요. 부화에 따라서 이제 먹이가 되는 유기물 많이 들어오면 많이 자랄 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자라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접촉산화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지만 우리 장단점에 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빈출 부분이죠. 자, 그 다음 42번 봅시다. 폐수 체류 시간을 구하는데 지금 표면적 나왔고요. 깊이 나왔고요. 유량이 나왔네요. 자, 얘네들이랑 체류 시간 간의 관계는요. 자, 우리 V는 유량 곱하기 시간이랑 똑같고, 그다음 가로, 세로, 면적 곱하기 높이랑 같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시면 돼요? T에 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T는 Q분의 A, H가 되겠네요. 자, 지금 깊이, 표면적이 2m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깊이가 2m고요. 그다음에 유량은 48 큐빅미터 퍼 데이네요. 자, 근데 지금 아워로 구하니까 우리가 데이를 아워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하루는 24시간.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네, 2시간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43번 볼게요. 현기성 소화조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문제는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기성 소화할 때, 소화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운전할 때, 유입 슬러지의 고려 사항. 이두 가지 여러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소화 설계 시 고려 사항인데, 뻔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현기성 소화라고 하면, 현기성 분해라고 하는 거는 DO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요 산소량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44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가끔 나오는 문제지만, 그리고 이거 심지어 실기에서 여러분 주관식으로 할 때도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 이 문제가 나오면은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죠. 자, 한번 이 문제를 일단 이해부터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볼게요. 하수 관거가 없대요. 하수 관거가 없는 지역에 지금 단독주택이 500가구가 있는 거죠. 뭘로 지금 그러면 정화 처리를 하냐면 정화조를 설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화조란 게 여러분 우리 간이 화장실 있죠. 공사장이나 여러분 어디 캠핑장이나 이런 데 가면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좀 냄새 나지만 수세식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밑에다가 한마디로 모아두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변을 보신 것들이 이제 다한 군데에 모아두고 여기에서 이제 간이 처리를 하는 곳. 이게 정화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화조를 보통 쓰는 거는 하수관이나 하수시설이 설치가 안돼 있을 때, 그죠? 관을 까는 거는 대용공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수 관거가 없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정화조에서 이제 생성된 슬러지를 소규모 하수 처리장에 이제 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똥차 아시죠? 그죠? 냄새 나는 그 똥차로 정화조에 모아져 있는 그 분뇨를 가지고 하수 처리장에 운반해서 간대요. 이때
BOD 부하량, 증가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BOD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하수처리장에 들고 가서 이제 퍼서 들고 가서 이때 더 늘어난 BOD 값이 얼마냐? 그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정화조는요. 지금 수거를 하는데 연 1회 수거를 한대요. 이렇게 퍼서 가는 게 1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연간 250일 동안 일정량 정화조 슬러지를 수거, 운반, 유입, 처리를 한다. 무슨 말이냐? 1년을 365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 공사장인가 봐요. 그럼 1년에 공사를 250일만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정화조를 250일만 쓰는 거예요. 그렇겠죠. 쉬는 날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1년에 250일로 본다. 그 의미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슬러지 BOD 농도가 지금 나와 있네요. 얼마래요? 6000 미리그램 퍼 리터.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원래 이 하수처리장의 BOD랑 유량을 봤더니 BOD는 220이고요. 그다음에 유량은 380, 3800 큐브미터 퍼 데이래요. 다음 슬러지 비중을 1로 본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BOD 부하량 증가율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일까요? 원래 하수처리장에 BOD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얘를 제가 지금 뭐 C0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농도지만 부하니까 그냥 부하량 요게 원래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부하니까 부하값을 M으로 제가 나타낼게요. 그러니까 M0라고 해볼게요. 그럼 M0는 뭐예요? 부하는 우리 농도, BOD 농도에다가 원래 농도에다가 유량 곱한 게 부하잖아요. 그럼 원래 하수처리장의 부하량 분에 이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생긴 부하, 그러면 정화조의 부하값을 제가 그냥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역시 BOD 값에다가 유량 값을 곱한 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 이 증가율이에요. 그죠? 원래 있는 거 분에 새로 생긴 거의 비율이 얼마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게두 개겠죠? 예구하고. 그래서 세 번째 증가율을 계산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정화조 지금 정화조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하수처리장의 부하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부하라는 거는 농도 곱하기 유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구하시면 되죠. 단위는 뭘로 할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재에는 그램 퍼 데이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M0 값은 자, 220 지금 미리그램 퍼 리터죠. 여러분 미리그램 퍼 리터를 바로 단위를 바꿔볼게요. 미리그램 1000배 하면 그램이고요. 리터 1000배 하면 큐빅미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그램 퍼 리터를 그램 퍼 큐빅미터로 이렇게 바로 바꿔서 쓰면 계산을 우리가 단위 환산 한번 덜 거칠 수 있기 때문에 편해요. 그래서 이거 바로 지금 바꿔서 제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량 3800 큐빅미터 퍼 데이를 곱하게 되면은 바로 계산이 되죠. 큐빅미터 약분되고 그래서 그램 퍼 데이로 계산했더니 836000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 M0는 구했어요. 두 번째 이제 구할 거. 바로 정화조에서 이제 나오는 양이죠. 자, 봅시다. 지금 정화조의 BOD 값이 6000mg 퍼 리터라고 그랬죠? 이것도 바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6000g 퍼 큐빅미터로 바꿀게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갑전화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지금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화조 한 조당 3.8 큐빅미터 유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화조가 몇 개가 있냐 하니까 지금 각 가정마다 있으니까 500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가 500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결국에는 농도 곱하기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값이 45600 나오네요. 단위는요? 네, 그램 퍼 큐빅미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제 증가율이 얼마냐? 다 구했잖아요. M0 값은 836000. 단위가 같으니까 숫자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N 값은 45600.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0.0545 나와요. 그럼 퍼센트로 하면은 0, 뒤로 100 곱해주니까 뒤로 두칸 가면 되죠. 그래서 얼마? 5.45%.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네요. 조금 복잡한 문제였죠.
문제를 이해를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구하는 거는 간단하지만 문제를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든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 2차 실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